그랬을 때,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인데, 우리는 흔히, 특히나 초반기가 적을수록 병을 완치시키겠다고 마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우리 당사자나 가족의 과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과업이라든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자, 내가 병을 뿌리채 뽑겠다, 완치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병을 뿌리채 뽑아보겠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뿌리채 뽑아질 건지 아닌지 그 이후로 영영 다시 재발도 안 하고 이렇게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로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병치료를 잘했다 하더라도 또 살다가 보면 한 10년 세월쯤 지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정말 치료 깔끔하게 치료가 잘 돼서 직장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 사람으로서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과 원리가 비슷하다고 보겠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몸에 나는 병 하나도 안 일으킬 거야. 나는 고혈압, 당뇨병 뭐부터 시작해서 고지혈증 뭐뭐뭐뭐 나는 하여튼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는 완벽한 몸을 만들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매우 멍청한 사람이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산에도 다니고 평소에 운동도 하고 뭐도 하더라도 나한테는 여러 고혈압도 생길 수 있고 당뇨병도 생길 수 있고 기타 여러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 등등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한편으로 문제 생기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고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길 필요도 없고 아, 나는 건강관리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 약 먹어야 되면 약 먹는 거고 또 다른 방법 써야 되면 쓰는 거고 저는 원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건강한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목표죠. 우리 모든 사람이 지내다 보면 우울할 수도 있고 우울증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엉뚱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못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걸 목표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조현병 조울증의 경우에 환청이 절대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는 것 망상 절대로 이후로는 안 생기게 하는 것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런 거 절대로 이후에 없게 하는 것 조울증 같은 조증 증상 절대 안 올라오게 하는 것 우울증에 절대 안 빠지게 하는 것 이런 걸 목표로 잡는 순간에 매우 곤란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조울증 같은 경우에 조울증이 기본적으로 조증 안 올라오게 하고 우울증 안 내려가게 막고 이거 막는 데만 전력 투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무감각해져요. 조증 안 올라가고 우울증 안 빠지는 건 좋은데 사람이 감정을 못 느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없애는 것, 증상이 두 번 다시 안 올라오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재발 방지잖아요. 재발 안 하게 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목표로 삼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재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발될 수 있어요. 그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목표로 하면 안 된다냐면 그게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건 하늘의 뜻에 달린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없애거나 완벽하게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거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병을 뿌리채 뽑겠다. 증상을 뿌리채 뽑겠다.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또는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또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병치료를 하고 한편 내 삶을 살아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지 내가 병을 뿌리채 뽑아야 내가 사회생활할 수 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병을 뿌리채 뽑는 일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병치료 먼저 하고 그 다음 사회생활하겠다. 순서 이렇게 잡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상당수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은 사실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잖아요.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계속 차일 필 시간만 미루고 밖에를 못 나가는데 사실은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건 밖에를 나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내가 밖에 나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집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상당수 당사자가 그러면서 뭔 핑계거리가 자꾸 동원이 돼요. 내가 그래서 증상이 핑계거리로 동원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지금 환청이 들려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뭐가 어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등등등등. 이 환청 안 들려야 내가 일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순서를 두고 하게 되면은 세월이 하염없이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본인은 사회적으로 낙오하고 결국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한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몸 아픈 거하고 비교하자면 몸 아픈 것도 내가 몸이 아파서 몸 치료를 해야 되지만 이 건강 몸 아픈 거 치료하는 거하고 사회생활하는 거하고 우리 웬만큼 아프면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요. 암에 걸려서 정말 뭐 대수술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병치료는 병치료고 병치료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나으면 낫는 대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고 안 나으면 안 낫는 대로 남아있는 잔여 증상은 내가 견뎌내면서 가는 거고 불안이 깔끔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계속 마음이 불안하다. 그 불안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불안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불안하면 내가 불안한 거를 진정시키는 잠시 진정시키는 노하우들을 터득해서 내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해서 이 불안이 없어져야 내가 밖에 나가지 불안이 없어져야 사람 만나지 하고 불안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야기예요.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나의 증상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을 내가 제대로 사나 못 사나를 생각해서 여한 경우에도 나의 삶을 살겠다. 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다못해 집에만 있을 것 같은 제가 그 이야기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하다못해 기타라도 쳐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하루 종일 허송세월을 하고 세월을 보내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병 핑계 대지 마라. 병 핑계 대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하한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이제 제 이야기로 낫는다는 게 뭐냐 결국 저는 이렇게 낫는다는 건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낫는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리모델링.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